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영성 TV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부득이하게 삭제될 수밖에 없었던 영상인데요. 조나단 웰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드로지입니다. 조나단 웰턴 씨와 함께 합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매우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더 흥미를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인 조나단 웰턴 씨는 원래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가족 계획은 이미 완료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녀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녀가 들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제 부모님은 이미 일남일녀를 두고 계셨고 제 바로 위에 형제와 저는 5살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 낳는 것을 마치셨는데 성령께서 어머니를 둘러싸시고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아이를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특정한 시점에 특별한 목적으로 태어나게 할 아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가질지 않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저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를 태어나게 할 다른 사람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정한 시기에 저를 태어나게 할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특별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사고나 우연의 일치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해 특별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계속 듣지요. 조나단 웰턴 씨는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거의 없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지녔습니다. 사실 웰턴 씨가 19살이었을 때 자신의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었었죠. 당신은 어떤 집회에 갔을 때 거기에 예언자 한 분이 계셨고 그분이 당신을 지목하셨는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분이 저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더니 예언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조나단 주님께서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영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저는 이러한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떤 일이었던 저에게는 아주 감동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즉시로 저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제가 예언의 말씀을 받았고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나단, 당신이 첫 번째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저의 집 책장이 불에 휩싸인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희의 집 책장이 불에 휩싸인 것을 보았는데 제가 책장으로 다가가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책장에 제가 읽어야 할 책들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책들을 꺼냈는데 그 책들은 예언을 가르치는 지도자, 영을 분별하는 것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쓴 책이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이 은사를 배우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책들로 저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아홉 가지 은사 중에 하나이고 그리 좋지 않은 명성을 갖고 있는 은사입니다. 그것은 단지 어둠만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하늘의 영들, 천사들, 그리고 인간의 영의 존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게에 있는 사람들의 영을 분별할 수 있으며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귀의 영도 있습니다.
영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을 키울 수가 있나요? 물론이죠. 보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는 자란 무엇인가요? 보는 자란 높은 수준의 예언의 능력을 지닌 자로서 영을 대단히 잘 분별하지요. 네, 좋습니다. 당신이 체험한 30일을 살펴봅시다. 30일 동안 당신이 본 것은 무엇인지요? 물론이죠. 제가 예언을 받은 후 저에게는 저를 엄청난 감동에 휩싸이게 하는 30일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물을 보았습니다. 저는 거리를 걷는 동안 어떤 빌딩을 칭칭 감고 있는 뱀을 보았습니다. 또는 어떤 빌딩 꼭대기에는 악마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나단, 당신이 본 것을 진정 이해할 수 없었겠군요. 저는 가능한 한 집에 있으려고 했어요. 그 일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두려웠습니까? 저는 이러한 경험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네, 분명히 저에게는 그것이 힘들었고 겁도 났습니다. 제가 가게에 들어가면 사람들 몸에 박혀있는 것들을 보았는데 검, 창, 그리고 화살들이었는데 제가 본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계속했고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가곤 했는데 예배가 중단되면, 그러니까 강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가 중단되지 않아야 할 때에 예배가 중단되면 천사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 말은 저는 천사가 오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만 언제인지 압니다. 사실 저희는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죠? 네, 맞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어떻게 구별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가장 분명한 것 중 하나입니다. 믿는 자의 뒤에는 환하게 빛나는 후광이 있었습니다. 마치 온 사방으로 빛이 나와서 누가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 주위가 어두운 장막 같은 것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베일이 불신자들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길에서 믿는 자를 보았을 때 그들이 질병이나 우울증에 눌려있을 경우에 그들에게는 나오는 빛을 주위의 어둠의 구름이 누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공중에 걸린 신체 부위를 볼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저 신체 부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그렇게 빨리 주어진 것처럼 곧 소멸되었다면서요. 그 은사가 소멸되었을 때 많이 걱정하셨겠네요. 전 제가 아마도 끔찍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여,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왜 30일이었나요? 그리고 이제는 왜 그 능력이 멈추었나요? 그러다 주님은 저에게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30일 동안 이 은사의 능력을 최대한 보여주었다. 그래서 내가 그 은사의 잠재력을 모두 경험하도록 했다. 이제 그 은사를 끄려고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그 은사를 어떻게 불러일으키고 활성화하는지, 어떻게 켜고 끄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네, 그것은 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요한이 항상 성령의 감동 안에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야 하는 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관계를 형성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당신과 점심을 먹으며 당신이 저 남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지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때때로 그런 예측력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없는 것이네요. 농담입니다. 그런데 창에 찔려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그 창을 뽑아내면 어떤 식으로 치유가 되는지 말이에요. 사실 조나단은 그 은사를 켜고 끄는 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교과서는 없었습니다. 시드로즈입니다. 조나단 웰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씨는 가장 기적같은 일을 경험한 분입니다. 그는 보는 자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일 동안 그의 눈이 열려서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믿는 자인지 누가 불신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단어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식의 단어가 사람들 위에 있는 것을 보나요? 네, 저는 우울, 용서하지 못하는 것, 미통함, 분개, 두려움 등의 단어를 봅니다. 보통은 부정적인 것들이죠. 자, 지금 당신이 단어를 본다면 진짜 단어인가요? 칠판에 적힌 그런 단어인가요? 실제로 당신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어떤 때는 그 사람의 몸에 박혀있는 물건에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등 뒤에서 칼로 찔렀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의 등에 칼이 꽂혀 있고 그 위에 거절이라는 말이 쓰여진 것을 봅니다. 네, 8피트 2.4미터의 검, 아니 창이 꽂혔던 여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많은 것들을 본 것 중에 이것은 아주 정도가 심한 것이었는데요. 주님께서 이러한 물체들은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는 잠언 12장 18절 말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주여, 제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는 이 여인을 제가 인도하는 치유 집회에 오도록 해서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녀는 마치 바늘 방석에 앉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영 안에 약 8, 2.4m에서 10피트, 3m 정도가 되는 창들이 하방으로 빠져나와 있었고 각각 창에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고 거부였습니다. 또 용서하지 못함과 냉혹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늘 그렇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될까요? 이런 일이 처음인 그녀는 말했습니다. 안 돼요. 만지지 마세요. 선생님이 저를 만지시면 신체적으로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본 것을 그녀에게 묘사했습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를, 네, 맞습니다. 저는 섬유조직염, 만성피로, 포진바이러스, 그리고 사회불안장애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녀에게 가까이 8피트에서 10피트, 2.4미터에서 3미터 내에 가까이 다가오면 그녀는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아, 당신이 영으로 본 것을 그녀는 몸으로 느끼는군요. 네,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자매님, 당신을 위해 기도할까요? 당신의 몸의 창을 제거해봅시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서의 능력이 나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1시간 반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날 무렵 그녀는 일어났고 저를 크게 안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의사로부터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확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왜 당신은 이 기도를 하셨나요? 왜 당신은 손을 뻗어 창을 뽑아내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는 증거입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받은 어떤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창을 뽑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자리에 상처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창을 뽑아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원인이 된 상처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은 피 흘리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 당신은 브라질로 갔죠.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네, 저는 단 앞줄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단 위에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15피트 4.5미터의 키가 큰 천사 두 명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불길이 그들의 몸에서 6피트 1.8미터 정도 나왔습니다. 이 천사들은 키가 15피트 4.5미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휘감은 불길이 6피트 1.8피트 8미터였거든요. 저는 와, 멋지다 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두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막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손을 뻗어 제 가슴에 대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대로 공처럼 몸이 구부러진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이불이 제 몸을 뒤덮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땀에 흠뻑 젖어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브라질의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있었고 성령의 불길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중들 속에 사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중들 속에 사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을요? 네, 저는 사람만한 크기의 불타는 천사들을 봤습니다. 그들 몸에서 1피트 30cm 정도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 천사들은 예배에 함께 참석했고 청중들은 불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이 타오르고 있을 때 저는 그 집회 위로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속으로 이건 좋지 않은 건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구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서 찾아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전반에 걸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있을 때 어두운 구름 속에서 나타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집회에 나타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엄청난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바닥에 쓰러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네, 제가 누워 있었고 듣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부터 말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멘틀 지층. 제가 보지 못했지만 새로운 멘틀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건 자연 속에 있는 진짜 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앞줄기의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나에게 물을 뿌리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당신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군요. 난섬에 걸린 여인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 여름 저는 워싱턴주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전화를 받았는데 난소암 4기에 있는 83세 할머니가 계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게 와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녀는 막 제 2차 화학요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고 의료진들이 그녀의 등을 봉하면서 우리는 90%의 암을 제거했지만 나머지 10%는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4개월을 살 수 있으니 집에 가셔서 화학요법을 받으세요. 그래도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저는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본향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당신의 품위를 갖춘 채 데려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암이 있는 상태로 데려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데려가실 때 그런 식으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용서의 기도, 두려움에 있는 할머니 손자들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정도 기도를 했고 그 순간에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2주 뒤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2주 뒤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들고 와서 말하기를 할머니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100% 암에서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저는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이츠 슈퍼 내추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누군가의 간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암에 걸린 채로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암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조나단, 지금 바로 암이 떠나가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면 지금 당장 그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 암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너 암에게 명하노니 죽으라. 암에게 명하노니 내 몸에서 떠나가라. 말하노니 천국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천국에는 암이 없다. 명하노니 암은 말라 비틀어지고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권능으로 건강을 말하노니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 안에서 건강이 들어갈지어다. 여러분이 이렇게 영을 활성화하고 조나단이 쓴 책을 읽으면 마귀야 경고하건대 너 조심해. 여러분의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자라날 것입니다. 조나단, 당신이 사람 위에 있는 사물을 볼 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당신은 경험을 통해 그런 대상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한 부부 위에 때때로 아기가 보인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는 때때로 성령 안에서 한 어머니 옆에 서 있는 조그만 아이를 봅니다.
어떤 때는 어머니가 아이를 잡고 있기도 하죠. 물론 사람들은 아이를 못 봅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봅니다. 통상 그런 부부들에게 묻곤 합니다. 아이를 원하시나요? 아이 갖기를 위해 노력 중이신가요? 보통은 그런 부부들은 아이를 원하고 있지만 가질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신체적으로 능력이 없지만 노력하는 것이었고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성령 안에서 본 것과 똑같은 성별을 지닌 아이를 갖게 되거나 심지어 이미 갖게 해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같은 일들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례를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또 목을 다친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목 주위 테두리를 봅니다. 테두리에 스파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바로 이 부분이 아픕니까? 그들은 그렇다고 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참 쉽겠네요. 지혜의 말을 주셨지만 저는 지혜의 안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게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우리는 영을 분별하도록 감각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체적으로 감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감각도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시각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시각은 다섯 개의 감각 중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이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조금 전 제 마음에 교차된 생각이 있습니다. 데비 실바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는 내가 가진 것을 그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조나단, 갈급한 우리 청중들에게 지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물론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 기도할 때 여러분은 손을 지금 바로 눈 위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내 안경 좀 벗고요. 저도 그것을 하고 싶어요. 계시록 3장 18절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눈에 대한 기름 부음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계시록 3장 18절 후반. 많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눈에 열기를 느끼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눈에 대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을 활성화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합니다. 영안의 기능을 하도록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도록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처럼 눈이 작동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나타나도록 이 은사 안에서 일어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져오도록 자신을 치유하도록 또한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눈에 임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사람 위에 광채와 어둠을 볼 수 있다는 조나단의 말을 기억하시나요? 믿거나 말거나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주위에 광채가 있나요? 아니면 어둠이 있나요?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빛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다 가까이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둠에 있다면 대단히 안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곧 다가오는 구별지음이 있습니다. 세계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지음은 앞으로 훨씬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주의 창조자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셔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분의 빛이 빛나고 또 빛나고 또 빛나기를 바라십니까? 물론 그러실 테죠.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DNA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스스로 담당하시고 그분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지워졌다는 것을. 죄는 씻겨졌습니다. 여러분은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습니다. 여러분이 의로우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도록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크게 말하십시오.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혼란스럽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당장 경험하십시오.